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한국의 방어 능력이 강화될 것이고 또 분명한 군사상의 이익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에 참석한 한민구 장관은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단거리에서 장거리에 이르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이어 북한이 현재까지는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춘 걸로 보이진 않는다며 미국 등과 함께 절대로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